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니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제 채널 자체에도 이 알고리즘 투게더 위드 커니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 알고리즘 뿐만이 아니라 이 코딩이라는 말도 이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너무 딱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의 신분을 낮춰보려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 이 듣기만 해도 이 어렵고 복잡하고 그 딱딱 그 자체인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제 영상 특 일단 주제가 있으면은 일단 적고 본다. 알고리즘.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영어 사전에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쳐보고 과연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도록 해요. 알고리즘 엔터. 이 알고리즘의 뜻은 알고리즘이다. 이거 보세요. 벌써부터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국어 사전을 보자면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여 내는 규칙의 집합. 어려워요. 제가 이해하는 거는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기까지 딱 이해합니다. 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그 뒤에는 뭐 입력? 뭐 출력? 뭐 유도? 뭐 규칙의 뭐 집합? 어? 뭐 아주 뭐 지적 허영심이 아주 그득한 사전이죠. 한 컴퓨터 과학자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들의 모임. 저는 알고리즘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당신의 생각이에요. 깔끔했어. 깔끔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하는 당신의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산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산의 정상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에 갈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에 갈 수도 있겠고 아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에 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방법들이 모두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면은 이 모든 게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등산 알고리즘 1, 등산 알고리즘 2, 뭐 등산 알고리즘 3 이렇게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각자의 생각의 흐름과 이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수천, 이 수만 개의 알고리즘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알고리즘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창의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 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에 이 꽤 괜찮은 알고리즘이 생각이 나가지고 단번에 이 좋은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장 쉽고 가장 직관적이고 하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알고리즘부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방법도 방법이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이 내 두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쉽고 직관적이나 효율적이지 않은 알고리즘부터 접근. 일반적으로 뭐 가장 쉽고 직관적이나 효율적이지 않은 알고리즘부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알고리즘을 이 전문 영어로 이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브루트는 이 짐승, 동물, 이 신체적인 힘에만 의존하는 뭐 그런 뜻이고 포스는 뭐 물리력, 폭력, 뭐 물리적으로 나타내는 힘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브루트라는 단어도 뭐 짐승 같은 단어고 이 force라는 단어도 이 무력이라는 단어고 이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은 이 무언가 이 무력으로 이 억지로 하는 알고리즘이라는 냄새가 슬슬 나죠. 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 5라는 숫자를 찾고 싶다면은 여기서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은 뭐 하나씩 보는 수밖에 없겠죠. 5가 맞나? 아니네. 5가 맞나? 5가 맞나? 5가 맞나? 5가 맞나? 5가 맞다. 이렇게 하나씩 찾는 게 브루트포스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숫자들이 있을 때 이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이 정렬을 해야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브루트포스 알고리즘이 사용이 된다면은 이 쭉 살펴본 다음에 가장 작은 거 왼쪽으로 쭉 살펴본 다음에 가장 작은 거 그 다음 칸 쭉 살펴본 다음에 가장 작은 거 그 다음 칸 쭉 살펴보고 7 쭉 살펴보고 8
쭉 살펴보고 9 뭐 이런 식으로 무쭉 살펴본 다음에 하마 정하고 쭉 살펴본 다음에 하마 정하고 이게 아마 이 정렬하는데 브루트폴스 알고리즘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장 쉽고 직관적이나 이 효율적이지 않은 알고리즘을 이제 브루트폴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누군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이 해킹 비슷한 상황에서 이 브루트폴스 알고리즘이 적용이 된다면은 그냥 해당 아이디에 대해서 이 무차별적으로 비밀번호를 뭐 A부터 뭐 빵까지 뭐 무작위 조합을 계속 대입을 하는 거죠. 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 무식하게 시도하는 것이 이 브루트폴스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브루트폴스 알고리즘이 이 어쨌든 간에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지만은 사실 가장 좋은 알고리즘,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던 이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는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이제 이 지점에서부터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이 좋은 알고리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브루트폴스 알고리즘이 이 컴퓨터 공학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겠죠. 그러면은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좋은 알고리즘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은 정확성과 효율성입니다. 물론 좋은 알고리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확성도 맞고 효율성도 높아야겠죠. 이 브루트폴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정확성은 만점입니다. 정확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원하는 행동을 올바르게 수행하니까요. 근데 이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면은 모든 가능한 옵션을 다 시도를 하니까요. 이 좋은 알고리즘은 이 효율성도 좋아야 합니다. 이 브루트폴스라는 게 가장 직관적이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알고리즘의 한 종류라면은 그래도 꽤나 효율적이라고 알려진 다른 알고리즘의 종류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구글에 뭐 타입 오브 알고리즘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 첫 번째 나오는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알고리즘의 타입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 이 큰 알고리즘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꽤나 굵직굵직하죠. 이 1번은 뭐 제기 알고리즘, 뭐 다이내믹 알고리즘, 뭐 백트래킹 알고리즘, 뭐 divide and conquer 알고리즘, 그리고 뭐 그리디, 브루트폴스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랜덤 알고리즘. 얘네들이 각각 뭐 특정 알고리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봐라, 얘네들이 여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접근 방법들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뭐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뭐 컴공 한 3-4학년쯤에 배우는 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스텝 스텝마다 뭐 메모를 해놓고 그 메모를 활용하면서 이 효율성을 높이는 알고리즘이고, 여기 divide and conquer 얘는 뭐 워낙 유명한 알고리즘의 종류인데 이 divide 나누어서 conquer 정복하다, 이 나누어서 정복하는 아주 대표적인 알고리즘의 종류죠. 예를 들어서 이 100페이지짜리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87번 페이지를 봐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 브루트폴스 같은 경우에는 뭐 1번부터 1, 2, 3, 4, 5부터 이제 87번 페이지까지 쭉쭉쭉 찾아서 나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divide and conquer 알고리즘을 이제 87번 페이지를 찾는데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 가운데를 가릅니다. 50페이지를 보겠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페이지보다 낮나? 높나? 확인한 다음에 낮죠. 낮으니까 아 87은 이 뒤에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50과 100 정도의 새로운 책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반을 가릅니다. 그러면 뭐 75페이지로 가겠죠. 그 다음에 확인합니다. 이게 87보다 낮나? 높나? 낮죠. 그러면은 반을 가르고 그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75와 100의 새로운 책을 만들어가지고 또다시 반을 가릅니다. 뭐 한 87 정도에 도달을 하겠죠. 찾았습니다. 뭐 이렇게 동작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divide and conquer, 뭐 나눠서 부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브루트폴스 알고리즘과 다르게 불과 뭐 3-4번의 비교만으로도 바로 원하는 페이지로 갈 수가 있었어요. 페이지 찾는 문제만큼은 이 divide and conquer 알고리즘이 아주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미 검증된 알고리즘의 방법들이 있고 또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뭐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그 효율성이 검증이 됐다면은 이 독자적인 이름이 붙어가지고 뭐 어떤 알고리즘 이런 이름이 붙게 되는 거죠. 네임드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가 정렬이 안 된 채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얘를 이제 정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렬 방법 중에 이제 퀵 정렬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정렬계에서는 뭐 거의 뭐 최고 존엄급의 알고리즘인데 이 퀵 정렬이라는 알고리즘도 내부적으로는 이 divide and conquer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브루트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낮은 숫자 찾아가지고 옮기고 제일 작은 숫자 찾아가지고 옮기고 이런 식으로 브루트폴스가 정렬을 한다면은 이 퀵 정렬은 훨씬 더 적은 비교 횟수로 이 효율적인 정렬을 하게 도와주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물론 이 좋은 알고리즘인지 확인하기 위한 제일 직관적인 방법은 이 데이터가 있다면은 그 데이터를 이 만든 알고리즘으로 돌려본 다음에 이 속도를 측정을 하는 게 가장 직관적이죠. 뭐 이 알고리즘은 몇 초,
이 알고리즘은 몇 초 이렇게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 빠른 알고리즘을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뭐 A 알고리즘은 뭐 10초, 뭐 B는 3초, C는 2.7초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만약 C 알고리즘 코드가 1000줄이다, B 알고리즘의 코드가 10줄이다 라고 한다면은 B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사실 멋있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느냐 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꽤나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다면은 이제 건의 알고리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코딩과 알고리즘을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딩은 이 큰 그림에서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알고리즘은 그보다 작은 단위로서 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의미를 하는 거죠. 하나의 프로그램을 코딩을 할 때는 수많은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코딩이라는 단어는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필요한 변수들의 선언이라든가 아니면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기 위해서 뭐 스택이나 큐, 리스트 같은 자료구조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자료구조를 만드는 과정도 코딩이고 나중에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코딩해놓은 자료구조를 사용을 하여서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해결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코딩이라고 한다면은 알고리즘은 각각의 문제들을 마주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당신만의 생각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알고리즘 이 단어는 사실 뭐 멋있어 보이고 뭐 어려워 보이고 하지만 사실 별게 아니라 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를 생각을 할 때 이 당신만의 그 해결 방법을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리고 이 해결 방법, 이 알고리즘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알고리즘 또한 이 자연스럽게 이 일상생활에서 처한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좋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일상을 사시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은 이 주변 컴공들한테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매일 문제만 해결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은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니였습니다.